김감사. 예. 어제 입원한 환자가 이 환자인가? 예, 맞습니다. 그래? 어디가 어떻게 해서 오셨어요? 아, 배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요. 네네. 병원 소문 듣고 왔습니다. 아, 소문이요? 예. 네. 우리 병원 소문 날 게 없는데 무슨 소문 들었던 거예요? 무슨 소문 들었던 거죠? 아, 남자 간호사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냐? 남자 간호사가 신기하냐? 아, 왜 그래? 아, 성격 좀 고쳐, 왜 그래? 내 소문 듣고 왔다잖아. 아, 뭐예요? 아, 죄송합니다. 아, 왜 그래? 야, 너 지금 쟤 편든 거냐? 아, 편드는 게 아니라. 아니, 저 간호사 도대체. 아, 너도 좀 이상한 소문 좀 내지 마. 무슨, 왜 그래? 야, 하나만 묻자. 나야, 쟤야? 아, 넌데. 아, 나중에 얘기하자. 아, 지금 전화해서 밤에 울지 좀 마, 그리고. 알았어. 진료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진료. 환자 상태를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소화가 좀 잘 안 되고요. 예, 예. 이게 먹으면 자꾸 이렇게 더부룩해지고 아, 결정적으로 누가 자꾸 이렇게 밤마다 누가 이렇게 쿡쿡 찔러는 듯한 느낌이 아, 막 그래요? 그래요? 누가요? 누군? 예? 누가 찔렀다며? 아니, 그 누가가, 아, 누군데요? 그 누가가 왜 나한테 왔어요? 누가 찔렀는데? 아니, 그 누가가 아, 누가 찔렀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 의심하냐? 왜 저래? 아니 저기요, 그러니까 진료. 아, 너 때문에 이상한 소문 나서 그런 거 아니야? 제가 무슨 소문을 냈다? 아, 아니 좀 이렇게 예. 환자가 왔으면 좀 약도 주고 아니면 진통제 뭐 이런 거 놔주고 아, 좀 그래야지 병원이. 알겠습니다. 저 김관호사. 예. 진통제 좀 놔둬요. 예, 알겠습니다. 환자분 옆으로 놓으시고요. 예. 예. 아, 조금 아플 거예요. 예. 예. 아! 아! 아 왜 그래? 아 뭐예요? 진짜 아프다고 했잖아. 아, 너 성격 왜 그래? 좀 고쳐. 야, 너 지금 쟤 편드는 거야? 아, 너 때문에 힘들어, 진짜. 나야, 쟤야. 아, 나중에 얘기하자. 뭐, 여기서 얘기해. 아, 전화할게. 전화한다고 하고 안 할 거잖아. 아, 오늘 할게. 위치 추적 좀 하지 마. 알았어. 아, 나 진짜. 저 진료를 이러고 병원이 뭐예요, 황 선생. 왜 저래, 진짜. 황 선생, 김 간호사 수고가 많구만. 네, 어딨습니까? 아, 저 환자가 어제 입원한 그 환자인가? 네네. 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애들이 알아서 다 치료해 줄 거니까 마음 푹 놓으셔도 됩니다. 네. 수고들 하지. 야, 정신과 저쪽이야. 걸렸네. 야, 조용하고 있어. 병원이 왜 저러냐 진짜. 나 병원이 왜 이래. 어떻게 좀 많이 나아지셨죠? 나아지긴 뭘 나아집니까. 뭐 좀 아, 진료를 그래요? 해줘야지. 아, 진짜. 어, 저번에 엑스레이 찍으신 거 있으시죠? 네, 엑스레이 찍었어요. 아, 그럼 저희가 잔스 홉킨스에서 온 송 선생. 오, 유학파. Hello, 잔스 홉킨스 출신 닥터 송입니다. 오, 저번에 엑스레이 찍은 거 있지? Alright, wait a minute. Here you are. 너 좀 장난 아니야? 미국에서 배워왔던 놈이 있다, 야? 어? 누가 흑백으로 찍어 그래? 뽑아도 시원찮을 판에 아무것도 모르겠잖아. DSLR로 찍으란 말이야. 아, Sorry. 진료 시작해봐. 진료. 오케이. 일단 환부부터 보겠습니다. 네, 배가 너무 아프니까. 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배운 치료법입니다. 네. My mother's hand is rockin. 네? My mother's hand is rockin. 뭐라는 거예요 지금? 엄마 손은 약손입니다. 아니, 엄마 손이 왜? My mother's hand is rockin. Just gonna heal you. 아, 뭐예요 진짜. 잔스 홉킨스야. Good. Good, good, 좋아. 아, 무슨 잔스 홉킨스가 이래. 병이 좀 많이 호전되셨죠? 아니, 호전 안 됐어요. 무슨 좀 이렇게 검사 같은 거 안 해요, 좀? 아, 검사를 해볼까요? 그러면 아, 소변 검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변 검사는 해야지. 내가 자, 소변 검사 할 테니까 네. 가서 소변 받아오세요. 소변을 무슨 와인잔에다가 소변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원래 이런 받아옵니다. 아, 소변! 이용관제 소변입니다. 아, 어, 그래, 그래. 치유, 진짜. 병세가 많이 호전됐구만. 어, 퇴원해도 되겠어? 치얼스? 아니, 뭐 치얼스!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뭐... 아니, 예, 예. 내 병명이 뭔지를 딱 얘기를 해주고. 사실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좀 불가능합니다. 아, 나 미치겠네, 진짜. 뭐라고요? 미치겠다고요! 야, 정신과로 옮겨. 아, 내가 왜 정신과... 야, 너 오지마! 내가 왜 정신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저리 꺼져! 김관호사. 예. 어제 아 오늘 오전이구나. 네. 오전에 맹장 수술하는 환자가 이 환자인가? 예, 맞습니다. 어,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아... 일어나세요. 여관 아닙니다. 일어나세요. 아, 깜짝이야. 소리를 질러 그래요.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아우, 좀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 수술 잘 됐고요. 근데 네. 마취 후유증으로 두통, 치통 그리고 그 다음 통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그 다음 통이 남자 무슨 그 다음 통증을 느껴요. 아, 느낄 수도 있어요. 간호사 있는데 그런 얘기라고 그래. 예? 아이, 참. 넌 내가 여자로 보이냐? 넌 내가 여자로 보이냐? 아, 왜? 야! 아, 왜 그래? 아, 간호사 다 여잔 줄 알잖아. 아, 성격 좀 고쳐, 진짜. 아, 힘들어 죽겠어, 너 때문에. 뭐가 힘든데? 아, 됐어. 한 달에 한 번 너 이럴 때마다 너무 힘들어, 진짜.
아니 저기 환자 지금 배고픕니다. 밥 좀 주세요. 어, 절대 식사하시면 안 됩니다. 가스가 나올 때까지 좀 참으셔야 돼요. 식사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떡하죠? 방구가 나와야죠. 방구가 나오려면은 구리밥 드세요. 아 먹지 말래매요. 방구가 나와야죠. 아니 그러니까 방구 나오려면은 계란 드세요. 아니 먹지 말래. 나 보고 어쩌라는 거야. 어우. 아 왜 울고 그래. 아 왜 저래. 힘들어 죽겠어 진짜. 야, 내가 혼내줄게. 그러지 마. 아 나 진짜 이 일 못하겠어 진짜. 내 자리 잡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자. 아 왜 저래 진짜. 아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저기요. 진료 안 해주시냐고요 진료. 환자 선생님. 환자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옆동 정신병원에서 환자 한 명이 진료를 거부한 채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너냐? 걸렸네. 재밌는 병원 놀이. 자 계속해서 뭐냐 병원이 왜 이래. 치료를 해볼게요. 일단 지금 염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항생제 투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항생제 말 항생제. 항생제 한 대 맞죠? 항생제 하나 놔주세요. 김광수 아, 항생제 좀 한 대 놔드려. 예. 네. 환자분 옆으로 누우시고요. 예. 네. 네. 어. 네. 힘 빼세요. 예. 예. 아! 왜 그래? 아 힘 주잖아. 아 성격 좀 고쳐 진짜. 아 왜 저래요 진짜. 아, 죄송합니다. 예, 치료 좀 계속 해볼게요. 네. 지금 꿰맨대가 좀 아프신 거 같아요. 아파요. 흉부가 너무 아파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요. 아 지금. 그렇습니까? 어우 지금 상처가 좀 깊게 났는데 그럼 네. 어 잔스 오브 길스에서 온 송 선생. Hello, Johns Hopkins University 출신 닥터 송입니다. 유학파구나. 좀 믿음직하네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하겠습니다. 내시경이요? 금방 끝나니까 내시경. 조금만 참으세요. 내시경 최신식 이게 어떻게 여기 들어가요? 이게.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일단 넣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들어가면 잘 찍힙니다. 아, 뭘 찍게 이게? 아, 나 이게 어떻게? 야. 아, 나 미치겠네.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진짜. 내시경이 장난감이야? 어? 하루 이틀 하는 거야 지금? 어? 잔속해서 이따 이렇게 옷 배웠어? 그렇지. 뚜껑 열어! 뚜껑을 왜 열어 이게! Sorry?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과 응급팀 팀 닥터 황현희 선생님. 황현희 선생님 응급실로 와주십시오. 응급 환자입니다. 야 그만해. 또 걸렸네! 아, 뭐야